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모주식 마사지맨 공마 2월 15일 화요일 공모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퓨론티어 이제 청약 2일차에 들어서고 있죠. 청약 1일차까지 경쟁률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고, 유한타 전산이 거의 폭발 지경까지 갔었죠. 경쟁률 보면서 기다리지 마시고, 보통 청약 2일차 오후 2시쯤에 이제 경쟁률 보고 많이들 들어가시거든요. 그러게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전산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청약 자체가 아예 안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유한타, 오늘 청약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 고생하셨다는 거 전해드리고, 2일차 때 청약하려고 기다리셨던 분들 특정 시간대 정해가지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침에 열리자마자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VC하고 스톤브릿지 청약 1일차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풍헌정밀이 수요일측 결과가 공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풍헌정밀도 상당히 기대되는 회사여가지고 어느 정도 잘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디스클레이머예요.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퓨런티어 1일 경쟁률을 한번 봅시다. 유한타가 배정이 28만주였고 신한이 12만주, 합해갖고 40만주였죠. 근데 청약 건수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한이 10만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유한타가 7만 6천 건을 한20% 정도 적게 나왔죠. 신한이 증권 계좌가 더 많기 때문에 신한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비례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비례 한주 받으려면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유한타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뭐 신한도 거의 500만 원이죠, 여러분. 청약 증여금은 유한타가 현재까지 7천억 정도 들어왔고, 신한이 한 3천억 정도 들어왔고, 내일까지 하면은 뭐 제가 예상했던 대로 한 5조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청약 건수는 지금 신한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 한주 금액은 지금 유한타가 많은 것이, 유한타가 워낙 풀 청약 주수가 지금 14,000주로 많아가지고 신한은 3,000주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타로 풀 청약 들어가신 분이 많아서 지금 비례가 비슷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릿지하고 스톱브릿지 청약 1일차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딱 보시다시피 공모가가 VC 같은 경우에 15,000원에서 19,500원인데 하단에 결정됐죠. 기간 수요일치 결과 없다는 거, 이것만 보셔도 알겠죠. 그리고 스톱브릿지 배처스는 더안 좋았어요. 9,000원에서 15,500원 사이였는데 공모가 하단 뚫어가지고 8,000원에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공모가만 보셔도 기간 수요일치 결과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아시겠죠? 두 종목 다안 하셔도 무방하시겠어요. 굳이 뭐 그냥 한번 10주밖에 안 되니까 한번 들어가 볼란다. VC 같은 경우에는 10주 해도 한 7만 5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스톤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원밖에 안 되니까 뭐 별로 안 되니까 한번 던져봅실란다. 여러분, 투기는 영어로 스페큘레이션, 뭐 도박하고 비슷한 개념인 거 아시죠? 그리고 투자는 인베스트먼트예요. 이두 차이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투자는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의 계산하에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투자라고 하고, 투기라는 것은 예상 기대값 없이 그냥 한번 돈을 던져보는 거죠. 스페큘레이션. 두 차이점이 이겁니다, 여러분. 투기는 그야말로 도박에 가까운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투기하고 싶은 분은 균등만 들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풍헌정밀 상당히 기대되는 회사거든요. 수요일치 결과가 공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별 4.5개 현재로서는. 여기 대신증권이에요. 여러분, 항상 열심히 하는 우리 대신증권, 제가 욕했던 거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뭐 유한타 사태 한번 겪어보고 신영 사태 한번 겪어보니까 대신은 정말 천사였더라고요. 언제나 기업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죠, 여러분. 이제 대신에서 못하면 막 욕했다가 대신보다 지하신 유한타나 신영이 나타나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대신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 그리고 대신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게알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대신 증권은 앞으로 사고 터지면 보상도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공모와 함께하는 공모주식엔 재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모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